춘천시가 28일 옥천동 현 부지에서 새 역사를 쓸 청사 신축의 첫 삽을 떴습니다. 이날 춘천시 청사 신축 기공식이 옥천동 청사에서 최문순 도지사와 최동용 춘천시장을 비롯해 시민 1,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. 행사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 사이에서는 1957년 지어진 뒤 60년 동안 함께한 청사가 추억 속으로 사라지는 아쉬움과 청사 신축을 계기로 춘천이 새롭게 도약하길 바라는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. 현 청사가 철거가 되고 신청사가 또 인사에 들었을 텐데 사실 아쉽지요. 한 60여 년은 정이 들었는데. 자치단체장들도 청사 신축을 시작으로 문화관광 레저도시로의 발전을 약속했습니다. 말 그대로 강원도의 대표도시 도청 소재지로 만들어내는 중심이 될 것입니다. 오늘 추억이 깃든 옛 청사를 떠나보내는 아쉬움과 함께 춘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새 청사를 세우는 희망을 힘차게 열어야 합니다. 오늘 새로운 청사 신축이 첫 발걸음을 계기로 우리 30만 시민 모두가 하나되어 전국 제1의 살기 좋고 살고 싶은 행복도시 춘천을 만드는 데 다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. 한편 신청사는 옥천동 현 부지에 지하 2층, 지상 8층 높이로 세워지며 총 2만 1,000제곱미터 규모로 시민광장과 공원, 카페 등을 갖춰 오는 2018년 완공될 예정입니다. 강원도민일보 송혜림입니다.